교인이 10명뿐인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막 받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모든 교인들이 일제히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이가 지극한 장로님이 맨 앞줄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장로님과 교인들의 모습을 보자 그만 당황하여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었다고 해야 될 것을 그만 떡 오천 개로 다섯 명을 먹었다고 잘못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처녀 부임한 목사님의 설교에 모든 교인들이 킥킥킥킥 웃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르자 목사님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황한 목사님을 향하여 앞에 앉은 지극한 장로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하기야 떡 오천 개로 다섯 명을 먹이는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천연 목사님은 이렇게 첫 설교를 경황 없이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황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창피하기도 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너무 당황하여 큰 실수했습니다. 떡 오천 개로 다섯 명을 먹었다는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사실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들은 교우들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로 사과하며 말씀을 바로잡는 모습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지난 주일에 한마디 했던 장로님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고 묻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할수 있겠습니까? 그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하고 말고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이 지난주일에 먹고 남은 것 가지고 하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많이 들어본 광야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기간 참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무려 43건의 기적과 이적의 기사가 나오고 병 고치는 사역이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더불어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 모두 공히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히 이 이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귀한 이적이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야기가 뒤이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련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이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로 인하여 인간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아픔 그대로 슬픔 그대로 보담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저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적 변화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한 리더십 센터에서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냐? 권위적이지 아닌 근면과 헌신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권위, 경제적인 권위, 지식적인 권위에 의한 지도자가 아니라 근면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귀감 줄 수 있는 지도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실과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함과 순수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성실함과 순수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지도자의 뜻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지도자입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리더십은 기술과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성품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냐, 얼마나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조사해봤더니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비율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 대신에 온유한 마음,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 진실과 정직하여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유자,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성공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85%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성,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영적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 향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가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있는지 모르고 헤매는 양들처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신 똑같은 기사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마치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여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광야였는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에 그 광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광야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기적의 장소입니다라고 그 장소에 가보았더니 이렇게 구름진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마도 그 안내자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저 구름의 언덕 위에 서셨고 위에 서셨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앉았기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도 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사실 그렇게 장소가 이렇게 언덕받이로 구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의 수가 적은 수일까요?
이 당시에 사람의 수를 세는 계수의 방식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계수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하면 무려 남자 성인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모르지만 광야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픔을 잊은 채 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집에 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여 집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나는 저물어 갑니다. 영적인 갈급함에 예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도취되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말씀에 취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른 처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걱정하십니다. 저들이 집에 가려면, 집까지 가려면 배가 고플 터인데, 영적으로 빈곤한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그리고 배고픈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저들 쪽으로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립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꼭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어떤 말씀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때에 그 마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 귀에 본 곳에서 솟아오를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될 때에 그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 사울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그를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지 일으킨 것도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에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자에 달라고 전도주관으로 잡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담임 목사가 맨날 하라고 해서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잡은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밑바닥에는 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긍휼하심이 저에게도 있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쌍히 여기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긍휼하심이 있게 될 때에 그게 뭐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증거가 역사에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 아닐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기적 아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일생에 내가 예수 믿은 것,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육체의 피곤함과 더불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기도와 더불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믿음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으신 기적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빈들이에요. 우리에겐 돈도 없어요. 이미 날이 저물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광야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합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광야여 그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저 배고픈 사람들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 굶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믿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믿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복적인 믿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심한 신비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신비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경건성이 사라지는 믿음이 돼요. 맹목적인 믿음 된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겨낼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겠다. 여기는 더 나아가면 기복신앙이요 신비주의 신앙이요 경건의 사랑 능력이 사라진 신앙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하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걸 갖고 싶어야 됩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내 갖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폐해나 다른 사람의 피해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 마음의 지지는 얻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과 함께 더불어 느끼며 함께 할 때 여기에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간 전쟁이 나기 전에 크리스턴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의 주된 이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양들이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유행병으로 걸려 죽는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달팽이가 유행성 세균을 양들에게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낸 이 윌슨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저 유행성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한 중에 오리를 키워서 달팽이를 잡아먹도록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윌슨의 선교사 윌슨의 부탁을 받은 친구는 롱아일랜드 산 오리알 24개를 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만 오리알을 수송하는 도중에 창고에서 골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윌슨 선교사는 골마 터져버리니 오리알을 받아들고 하나님 이 알 중에 암수 두 마리만 부화되어 이 나라의 양떼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알 부화하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쏟은 결과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개의 알의 속에서 기적적으로 암수 한 쌍의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오리를 정성을 다해 키우면서 수많은 새끼를 낳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우는 가정에게 목장에 그 오리를 나누어주므로 아프가니스탄의 양떼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책임지는 자세.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책임지는 자세.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알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일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책임적인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선한 나눔 운동하자고 광고했습니다. 광고한 다음 날 성경책을 좀 가져오라는 광고하는 다음 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에 나누자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전한 후에 어떤 한 성평신도 성도님께서 무려 물병 물이죠 생수병 병이라고 합니까? 무려 18,000통을 가져왔습니다. 18,000병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즉시 저 소외계층에 서울역의 급식센터에 두루 다 나눠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유통을 하는데 라면 4천 박스를 가져왔어요. 성경책이요? 말씀 한마디 여러분과 간구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100권을 기증해 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50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나눔의 마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 책임질 줄 아는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만 잘 사는 이기주의 믿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광야의 기적은 지금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제자들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으심에 제자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없는 것 가지고 만들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번 것에 어려운 이유에 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듣는 사람 치고 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장세가 아니에요. 흥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베델의 고백이 있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게 십일조를 바치고 다시금 이곳에 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긍정하는 믿음일까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흥정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하찮은 것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립니다. 들리자마자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쳤는지 옆에 있던 사람이 힐난하지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는지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간 바디메오,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물음에 이 바디메오는 딱 한마디입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라고 한 대답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뜨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커지면 주님 만나보겠다.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네 명의 중풍병자 이하여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의 침상에 의해서 예수 앞에 내려진 게 뭐예요? 그 믿음 본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믿음 보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개선할 거 없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있는 것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것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doing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놓고 예수님은 41절 말씀에 뭐예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아차는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신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옵니다. 내가 이 정도 모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그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시작하는 doing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요?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오버린 룩스 교수가 이 만든 하나의 가설 가운데 이론 가운데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에게 즉 베푸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요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암세포를 이기는 항생제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테레사 효과라고.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 선정된 분 가운데 연번 과학기술대의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 집단, 즉 블루칼라가 세계를 주도했다. 그렇죠? 노동자, 농민 등 유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산업사회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화이트칼라가 세계를 주도합니다. 육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기술로 일하는 시대 20세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느 시대가 도래하느냐? 골든 컬러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골든 컬러는 다름이 아니라 지력과 더불어 심력을 가진 사람들, 내면적인 힘, 의지력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누가 지배할 것이냐?
그분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컬러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컬러는 지력과 심력에 이웃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차원에서 말하자면 신앙이 성품화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돕는 손, 또 헬핑 핸드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파도가 심한 망망대에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만 배 한 척에 거기에 늙은 어부와 더불어 나이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갑니다. 소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평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녀는 열심히 그저 노를 짓는 척하는 것이고 실상은 할아버지가 노를 짓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는데 소녀는 제 손을 할아버지 손 위에 그저 올려놓고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손을 할아버지 손에 얹혀놓고 같이 노를 짓는 셈인데 그게 할아버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의미로 그 그림의 제목을 The Helping Hand. 실상은 노는 할아버지가 짓지요. 어린 소녀는 짓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소위에 얹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손길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노를 지시는 분이요. 우리는 뭐요? 그 노지신 예 우리의 손을 얹어놓기만 하면, 얹어놓기만 하면 우리 안에 기적과 더불어 놀라운 이적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것 내려놓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적인 믿음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줄 아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시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